안녕하세요. 저는 서영아가 차정숙입니다. 자연을 제 마음속에 옮기고 제 마음을 화폭에 옮겨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실기대회에 데리고 나간 게 처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날까지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. 어릴 때 칭찬이 아마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 눈에 보이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. 들들들, 또 바다, 하늘, 나무, 소나무에서 비쳐 들어온 빛들,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를 제 화폭에 담았습니다. 자연을 가져다가 화폭에 담고 그 다음에 저를 가져다가 화폭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왔고요. 거친 느낌은 질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질감 표현에 마띠를 써서 좀 거칠게 만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점으로 된 매끄러운 작품이 저는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자연을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. 산 앞에 키가 큰 나무, 그 나무 밑에 막 흐트러지게 피어있는 들꽃 같은 그런 영상을 표현한 거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희망이라고도 하고요. 막 날아가는, 아니면은 꽃잎들이 날리는 것 같다고는 얘기도 하고, 뭐 파도 같다는 얘기도 하고,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느끼고 아름다움을 충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